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키워드인데요. 먼저 읽어봐 주시죠. 9주년. 아, 9주년. 네. 작년이 9주년이었어요. 네. 뭔가 특별한 뭐 이벤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네. 9주년 초에, 그러니까 네. 정말 이제 1년 전인데, 1월 달 이제 2018년에 처음에 네. 딱 돼서 9주년인 올해는 뭐 할까? 아까 전에 시작은 올해는 이제 뭐를 할까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카페에서 저희들끼리 모여갖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냥 9주년이니까 아니 그게 저희 그날 신년회였어요. 뭐 회의를 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 신년회니까 다 같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러자 했는데 카페에서 2차로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네. 아, 술이 아니고 차였어요. 네, 그날은 좀 차를 네. 마셨어요. 저희 대표님이 네. 그런 의도를 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를 이렇게 마셨는데 형이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9주년 확 지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아 진짜. 네. 그때도 이미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오셨. 밥 먹을 아닌가?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네. 차집에 딱 갔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올해 어떤 그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라는 네. 아이디어 나와서 이제. 던졌죠. 네. 덥석 나왔죠. 어떤 아이디어였어요? 매달 9일에 1월 9일, 2월 9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아유. 1월에 저희가 회의를 해서 1월 9일은 놓쳤고요. 네. 그러니까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번의 공연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네. 매달 9일 9시에 시작을 하자. 네. 그래서 성공적이었나요? 저는 진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저희는 처음에는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공연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네. 뭐 오시는 팬분들도 힘들고 그리고 뭐 다음 달에 보면 되지 뭐 이러면서 좀 관객분들이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네, 걱정이 되게 많이 끼니까 평일도 있었고 아무래도 그냥 9일 예, 예, 딱 잡아놓으니까 예, 예. 그랬는데 그게 잘 봤지. 9주년 하면서 진짜 새로운 그 관객층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 왜냐면 볼 기회가 많으니까 오히려 아, 나 이 팀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았었는데 이번에 한번 와볼까 해서 한번 보셨는데 공연이 너무 이제 좀 재밌다고 느껴지시거나 네. 음악이 좋거나 아니면 다음 달엔 또 어떤 컨셉일까? 네. 뭐 몇 월엔 어떤 컨셉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달 계속 그런 와서. 컨셉을 다르게 예, 매달 다르게. 레퍼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레퍼토리가 다르고 공연의 기획이 달랐어요. 그 너무 힘든 그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고 후회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네.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분 한 분 점점 네. 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12번 공연을 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12번의 공연을 다 보신 분들은 네. 분들에게는 정말 좋았겠네요. 네. 부하수자들의 인기 비결이 거기 있네요. 주도면밀한 계획성과 또 너무 성실한 네. 또 너무너무 또 밴드를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들. 그 후님의 노래 가사 중에 착하고 따뜻한 게 제일이에요 라는 노래 가사 있는데 정말 진짜 착하고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뭐라고 해야 가장 다정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얘기도 뭔지 사실 저희가 막 사인 받고 이러면 뭐 공연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말고는 할 얘기 딱히 없거든요. 근데 먼저 막 이렇게 말을 많이 걸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공연을 조금씩 더 자주 가게 되는 것 같고 그 달에 있었던 공연의 사진을 몇 장씩 골라서 와 저희 선물 드렸어요. 사실 이런 거 너무 귀찮네요. 멋있고 귀엽게 나온 사진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들었는데. 아, 저 사진들은 팬분들이 네, 한 분이 다 찍어주신 거 디자인도 되게 예쁘게 이름으로 꾸님이 시를 지어주셨었거든요. 아, 저 제 한자로 시 지어준 거고요. 이제 이게 제 보물들인데 구화 숫자들 공연 다니면서 이제 사인도 받고 티켓 같은 것도 모이잖아요.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하나 두 개씩 모아놨던 게 이렇게 네 권이 돼가지고 이거는 가장 그래도 구숙 공연 중에서 가장 최근에 큰 의미가 있었던 게 울구 파티인 것 같고 그때 샌리스트가 다 있진 않은데 몇
20개 공연에 샌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샌리스트는 뭐 이렇게 해서 사인도 받고, 이거 그냥 먼저 죽는 사람이 임자라 없는 공연도 있고. 그런데 여기 5월에 했던 공연은 라디오 방송의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대본처럼 큐시트가 이렇게 다 있어서 이때는 좀 샌리스트가 보통 이게 곡 제목만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대본처럼 막 멘트랑 뭐 사이사이에 이때 멘트를 진짜 라디오 방송 공개하니까 그냥 교통정보 이런 것도 하고 광고도 다 직접 넣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다 우리 네. 과장님들 같이 이제 만드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 네 모아놓고 아 진짜 그냥 순간 보고 나면 있는 건가 봐 어머 세상에 아 신난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다음 또 있다는 게 되게 기대되고 아, 또 뭐 할까 이러면서 궁금해지고 그냥 항상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아쉽고 아 이거 끝나면 어떡해 너무 귀여워. 또 같이 있는 거겠지? 또 뭐 할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뭔가 미래를 상상하는 이런 게 아. 너무 좋고 고마워요. 부끄러워요. 아,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아니, 언제 이걸 준비했어요? 네, 말씀대로 어떻게 또 저렇게 잘하세요? 한 10년쯤 이렇게 함께 하시면 저렇게 말도 잘하고 또 애정이 너무너무 넘치네요. 너무 느껴져요. 막 감동적이야, 보면서도. 근데 제가 긴급 입수한 건데요. 멤버분 중에 한 명이 손편지를 직접 써서 카드까지 직접 제작을 해서 공연 때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린다고 들었거든요. 증거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네, 이거 어느 분께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공연 한 적 있었는데 그때 이틀에서 40명, 80명이었는데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네, 다, 네. 정말 편지를 다 쓴 거예요. 네. 그 한 분 한 분한테 네, 다 드렸었어요. 원래는 보통 반대잖아요. 팬분들이 뮤지션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드리곤 하는데 이건 정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었거든요. 좀 타이밍도 아니고 다들 아셨어요 이거? 아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꿀 버섯님. 네 근데 몰랐다 그러면 마음 상할까 봐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아 모르기는 모르셨다. 네, 모르는 걸 감추고 이건 정말 아 이건 아니, 뭐지? 기억을 잊었을 거예요. 공연 중에 나눠준 거라서 몰랐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공연 때? 어. 내 머릿속에 지우개. 버닝 꿀버섯님. 아, 옛날 이거는. 네, 옛날. 와, 그래도 이거. 아, 이거 듣기만 해도 되게 감동적이네. 어디서 구하셨지? 한참 됐는데. 네. 근데 이렇게 남성 그 뮤지션들이 해드리면 더 기뻐하실 것 같아. 네. 쓰는 것보다 만드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아우 정말 이거는 제가 봐도 감동적이네. 나도 좀 써주라. 네. 오래 그래. 멤버들한테도 좀 써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반대로 팬분들에게 영상 남겨주신 팬분들에게 좀 인사 좀 해주시죠. 아 근데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서. 네. 그리고 되게 기쁘죠 저런 거 보면. 네. 아 우리 작가님 너무 센스 있었다. 어떻게 이런 걸 준비를 했지? 너무 저는 진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잠깐만.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 해달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이거 아까 해달라고 보고 해야 돼? 이게 뭐라고 했죠 아까? 깨무는 하트. 깨무는 하트. 이렇게 응 하면서. 자.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진짜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